뭐잉? 은했고 그러면 금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먹자고요? 그러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떤 아치? 맞네 먹어가지고 치우면 되겠네 진짜 정처치 곤란이면 그 먹을 수 있는 거네. 그럼 걔는요? 그 상추같이 생긴 그 음식물 쓰레기 이파리? 걔는 그거는 사가는 애가 있었죠. 뭐야 이거 왜 10개야 잠깐만 이거 왜 10개야 잠깐만요. 6, 8, 10 내가 뭐안 했어? 하나가 어디 갔지? 분명히 다 했는데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하고 네뭐 이상한 거 없었는데 얘왜 10개밖에 안 되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하나가 지금 모자란 건지. 워라낭루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디서 뭐 먹으셨죠? 10개 상관없겠지? 상관 있나? 저거 뭐 왔다. 잠깐만요. 이게 위키를 보면 몇 개까지 딱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묻었을 때, 12개까지인가? 묻었을 때의 그 보너스를 흰색 몇 개까지 가능하다,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12개까지인가, 10개까지인가, 12개예요? 아, 진짜? 잉. 이상하네. 12개네. 이상하네. 얘왜 그러지? 왜 10개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얘만 이상하네, 이거. 일단 넣어놔. 해 그냥 뭐 크게 상관 있겠어 하나 정도 상관 있겠어 모르겠다 무라입니다 됐어 그리고 또 하나를 파가자 어떤 친구를 팔까 얘를 팔까 엄청 구리네잖아 이거 아네 내장 아 내장을 갈아낄까 근데 내장이 너무 잘 망가져 그 분명히 외과이랑 가 했는데 내장이 너무 잘 터져요 이게 왜 이렇게 잘 터지는 거야 그게 한번 실패하면 완전 망하, 똥 망하던데. 너무 잘 터져. 저게 뭐죠? 일단 저는 위키를 켜놨거든요? 요놈을 갖고 가서, 요거는 일단 그, 사악한 주사를 먼저 놓고, 네네. 맞다. 햄버거. 뭐 음식 같은 거 같이 먹으라 그랬어. 맞아. 사악한 주사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저게 지금 새로운 시체가 왔으니까, 쓴 거라고요? 참고하던 게 아니고 쓴 거라고? 4개짜리다. 그러면 얘가 4개짜리니까 아마 풀이 바로 들어갈 거야. 뭐쓴 거라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냥 참고하던 거예요가 아니고 이렇게 또 고생을 하셨으면 또 한번 보고 와야지. 어디 그 근데 왜 10개짜리지? 이상하다. 왜 10개짜리지? 이상하네. 와, 고맙습니다. 일단은 참고할게요. 고마워요. 네, 지금 뭐 DLC도 2개가 나왔고, 그래가지고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성소다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은. 맞아,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금, 그리고 나머지 2개를 뽑으면 되겠다. 됐다. 얘는 끝났다. 얘는 2개를 뽑고. 지금 이거 전부 다 4개짜리거든요? 5개짜리가 안 온다? 해골 5개짜리가 안 온다? 아무리 못해도 5개짜리를 해가지고 좀비로 만들고 싶거든요? 이것도 11개짜리야. 이것도 그냥 저기다가 묻어놓은 녀석이야. 그 전에, 요것도, 다된 건가? 다 했구만. 다 있네. 요것도 묻고 또 새로운 걸 꺼내와야지. 5개짜리가 되게 안 오네? 몇 개, 극 초반에 몇 개, 연달아서 이틀인가 3일인가 이렇게 오더니 그 이후로는 아예 그냥 소식이 없네요. 요게 진짜로 묘지 품질 올라가면은 더 좋은 거 주는 거 맞아? 방제가 끝까지 안 보여요? 5개짜리 다 봤대. 좋은 게 있네, 여기. 방제요? 마음으로 보신다면? 요즘에 방제를 항상 이 게임 할 때마다 라노벨 스타일로 했더니 매번 방제 지금 적을 때마다 항상 고민되거든요. 오늘은 뭘로 해야 되지? 오늘은 또 어떤 라노벨로 가야 되지? 저것도 나름대로 저의 깊은 고민과 고뇌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일단 두개골부터, 예. 두개골부터, 네네네. 아니, 저 십단 아니거든요. 이거 님들이 추천해준 방제인데 아니 이걸 또 이렇게 또제 탓을 한다고 헐 님들이 추천해준 제 그거잖아요 아니 이럴 수가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
아니 지금 리얼 크크 다 나와 이거 지금 이거 속으로 지금 공감한 사람들 다 따라 나와. 아니 이게 님들이 추천해 준 건데 헐. 충격. 이렇게 배신감 파들파들. 이게 바로 배신감인가? 달 아주 쓴 고배구만. 유리병. 아 유리병 다 바뀌지 이거. 유리병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잖아. 사용해가지고 즐거운 나의 집. 그 다음에 이거를 비벼놨는데 전부 다 밖에서 안 갖고 들어왔고 저거를 꺼내고 다시 들어가서 잘 되고 있구만.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이 양조 작업 때 돌릴 필요가 없네. 귀찮게 저 친구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손이 한 번 더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짜내는 즙 짜내는 게 손이 한 번 더 가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편해졌고요. 바로 포도에서 저렇게 만드는 걸로 바뀌어서 직통으로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저기에 넣어뒀던 거 거의 다 썼잖아요. 가성소다 그리고 사카미 굳이 아 물도 갖고 와야 되네. 아 물도 없네 차갑네. 뭐 느리긴 하지만요 급한 거 아니니까 네 그렇게까지 뭐 금방금방 팔리지도 않거든요. 갖고 들어가도 우리 저거에 여관에 물 유리병 물 기다려봐. 귀찮다. 아우 너무 귀찮네. 이거 똥거포 받고 가야겠다. 아 이것도 뭐죠? 당나귀가 왔다 갔나 보네요. 뭐 많이 주시네? 혁명적 메시지? 읽을 수 있는 건가? 그러네. 전국의 모든 당나귀들이여 단결하라. 당신이 만든 격언을 아주아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 격언을 곧 건설될 세계 당나귀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으로 참 이름도 길어요. 신앙을 얻은 후 당나귀들은 매일 커다란 영감을 얻었습니다. 모든 당나귀들이 평등하다고 믿었죠. 어떤 당나귀는 다른 당나귀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말굽을 좀 써야만 했습니다. 아, 말굽은 뭐냐? 뭔 얘기야? 말굽을 쓴 거. 그렇게만 계속해주세요. 당나귀 전투 무기가 필요합니다. 밀수품 상자에 넣어주세요. 무기까지? 말굽이랑 철제 유니콘 뿔이요? 마법 호박이요? 예. 마차가 호박으로 변할 거고 더러운 자본가는 모든 궁정 사람들 앞에서 바보 멍청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꼬리를 계속 교차시켜 나가자. 당나귀 전투 장비를 만드는 방법이나 호박의 마법을 그런 거 모르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마녀랑 그 대장장이요. 지네들한테 가라는 거지? 오 막 도전 과제 딴다. 기술 아는 NPC 이도교 아뮬렛을 만들어 영혼을 소환하기. 그 당나귀 털 드러누웠잖아? 이제 이걸로 뭐라는 거지? 아뮬렛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 그런 제작법이 있단 말이야? 연금술 쪽에 있나? 이겨도 아무래? 별게 다 있네 진짜. 아 구더기를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나 어차피 인벤 그렇게까지 차지 안 하니까 일단 놔두긴 하겠는데 구더기를 그냥 싹 다 내가 먹자. 먹어가지고 금방 없앨 수 있잖아요. 다 먹어 치우는 게 낫겠네. 저기로 가고 이 당나귀 털이 뱀파이어 퀘스트랑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뱀파이어 퀘스트를 대체 얼마까지 더 해야 나의 내가 꼭 갖고 싶던 드디어 열망하던 그 적에 나오는 거죠? 가방이? 가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 여기 왜 올라왔어? 뭐 하려고 했지? 왜 올라왔어? 뭐 하려고 그랬지 이거? 이상하다? 왜 올라왔지? 아 물 뜨려 왔구나. 맞다. 아 물 뜨려고 아 그치 그 다음에 저 주사 리필을 하려고. 맞지 멍청아. 아니 지금 그 번호를 배우 지금 그 번호를 읊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아 저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에요. 거 기다려보세요.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유리병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모래캐기 너무 귀찮대. 다시 내려가서 아 잘 되고 있구만. 연마석재 조각. 그러니까 좀비가 지금 한 마리가 더 남는 걸 텐데 저기 채석장까지 가려면 좀비를 내가 몇 마리나 더 비벼야 되는 거지? 채석장에다가 보내려면? 대리석이 있어야 되고 운송이 있어야 되고 비비는 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철광석이 있어야 되고 강석재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다섯 마리네? 아닌가? 아니야 아닙니다. 아이 양반들아 아닙니다. 저 완전 멀쩡하거든요? 얘는 됐다. 풀 뭐? 지금 풀까지밖에 안 바른 거 맞아? 그 다음에 가성소다. 그 다음에 아 4개짜리 가성소다 아닌가?
아, 헷갈려가지고 아까 뭐 실수로 10개짜리를 만든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다. 그다음에 피랑 지방을 뽑고 아니 나 기억력 좋아. 아니 2, 4, 6, 8, 10, 11개. 11개면은 그냥 뭐 적당히 무난하죠. 적당히 무난하니까 요거를 들고 저기다가 묻고 또 하나를 새로운 걸 파오고. 근데 지금 4개짜리가 급한 게 아닌데요? 5개짜리 꺼내야겠는데? 아, 처음부터 뽑자고요? 그럴까? 왜 근데 공략에는 맨 마지막에 뽑으라고 나와있지, 저걸? 내가 헷갈릴까봐 그런 거. 됐고. 아, 여깄다, 5개짜리. 아, 그냥 5개짜리를 작업해야겠다. 4개짜리가 당장 뭐가 중요해. 이거 품질 조금 올라간다고 그게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 헌금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코만한 헌금 뜯어봐야 나한테는 소용이 없단 말이야. 나 여관 운영하면서 진짜 돈 많아졌다고? 네. 석탄 철제 두 마리, 대리석 두 마리, 석재 두 마리,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끝도 없이 들어가잖아? 일단은 2개골. 뽑으란 거부터 다 뽑아야겠다. 2개골 뽑고, 그 다음에 피랑 지방이랑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할까요? 그 다음에 피랑 지방. 네. 아,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3개를 다 뽑고, 그 다음에 이게 2개가 됐고요. 여기서 풀 주사를 놓고, 가성소다. 풀. 가성소다를 놓고 하면은 또 이렇게 빨간색이 더 늘어나니까, 거기서? 맞아? 근데 이게 하단 방식이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헷갈리겠는데, 제가? 은. 5개까지 늘어났고, 이제 은이랑 금. 그 다음에 2개는 마지막에 뽑으면 되고. 은. 가성소다 했고, 여기도 은. 아니야, 이거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실수로, 못하고 이상한 거로 막그 순서를 오인할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그냥 하던 대로 마지막에 뽑는 게 낫겠다. 대부분 주사기로. 아, 네, 12까지는 하기 편해요. 아, 지금도 아직까지는 11, 12까지는 되거든요? 12는 그냥 처음에 들어오는 해골이 5개짜리기만 하면 돼요. 흰색 5개짜리. 잘안 나오지만. 그게 잘안 나오지만. 그리고 지금 뭐두 개짜리 이거랑 뭐 이거랑 아 보건 주사는 굳이 필요 없었는데 은주사 그리고 뭐가 부족한 거지? 뭐다 해. 다 하지 뭐. 이거랑 사악함 굳이 뭐풀 보건 말고 은금 됐다. 많이 했다. 또 많이 썼길래 그만큼 리필을 했고요. 아, 네.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키에서 처음 배운 대로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피랑 지방을 마지막에 뽑으라 그랬는데, 그게 순서가 바뀌니까 내가 너무 헷갈려. 오! 웬일이야. 얼마만이야. 지금 비는 데 없지? 일단 여기다 넣어놓을까? 여기가 냉동펠리다. 웬일이지? 드디어 좀비로 쓸만한 애가 들여왔구만. 아니, 저별 5개짜리, 해골 5개짜리가 왜켠 나오는 거야? 흰색 해골. 가성소다 됐으니까, 이제 은. 다 있는 거 맞아? 은이 이만큼 있고, 금 이만큼, 풀. 많이 있네. 뭐 한다고? 은이죠? 이렇게 4개, 펠릿을 4개씩 돌리니까 이게 좀 진행이 되긴 하는구만. 아, 이거 좀비, 이놈의 좀비를 이제서야 겨우겨우 비비기 시작을 하네. 이게 게임이 이만큼이나 진행이 됐는데 좀비가 달랑 2마리인가 3마리 있어가지고 뭔가 여기저기다가 애들 좀 비비고 싶어도 비빌만한 그런 애가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막 그랬거든요. 이 턱은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건가? 저 투구를 넣고 오자. 온 김에 와인을 좀 들고요. 네. 리필을 할겸 잠깐 집에 가서 우리 주점에 가서 그다음에 별두 개로 늘어났다. 저거를 근데 축제를 꼭 해야 되나요? 이거를 하면 우리 뭐 등급이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게 있나? 축제를 꼭 해야 되나?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야, 여기도 꽉 찼네. 여기도 꽉 찼네. 와인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진다고? 이거 베리줄 여기서 사는 게 맞기는 맞나?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필요도 없고 사는 애도 없어요. 여기다가 놓을 수밖에 없겠다. 아, 음식이요? 그래도 건초는 안 산다 그랬어요. 안 팔려요. 아, 진짜야. 그래도 건초는 안 판다 안 산다 그랬어. 우리가 팔 음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건초, 늘 건초야. 물려 죽겠어 아주. 야호, 해냈구나. 넌 농부가 자기 집에 들인 첫 번째 사람일 거야. 건초.
근데 좀 음식 많이 팔자고 신앙을 다섯 개나 소비하는 것도 왠지 아깝다는 느낌이? 당장 좀 그렇네요. 좀비 만들기도 바빠가지고 당장은. 왠지 좀 그런 느낌? 맨날 건초야, 맨날 건초. 나도 끼지, 친구. 네가 사는 거라면 나도 끼지. 크레지볼드 호라드립 자네는? 잘 모르겠어. 이번 거는 좀 구린 냄새가 나. 우리가 비우는 사제들의 요강에선 아주 냄새가 진동한다고. 부끄럽지도 않나? 자네는 거친 전사야. 지금 꼴을 봐. 그저 동상처럼 우두커니 서서는 여사제들의 술 취한 팬들이랑 쫓아내고 말이야. 난 헬멧을 어디다 써야 하는지도 잊어버렸다고. 고대의 신의 뜻이라네. 그렇게 의지가 강한 고대의 신이 사제들의 요강을 직접 비우라고 하더라고. 신 따윈 필요 없어, 호라들이. 스스로 음식과 물을 구할 수 있다고 내가 맞지? 물론이지. 난 스스로 신부를 고르고 싶단 말이야. 신께서 내게 점지해주신 안서 봤어? 호라드릭이 걔 아니야? 그 저기 난민 캠프 그 귀족? 어쨌든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디거프는 포털이 얼퓨를 절대 두지 않을 테니까. 아닌가? 여관 주인이었나? 애들 이름들이 자꾸 헷갈리죠, 막. 맞아.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할걸? 잡화점 주임 아니면은 저기 그 위에 있는 애. 걔둘중 하나일걸요. 크레즈볼드 얘는 그 대장장이고. 뭐? 신앙이 넘쳐오른다고요? 그저 양아버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좋아, 너 없이 하겠어. 휴, 체인에게 언제나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고. 난 하지만 좋아, 조부. 네가 이겼어, 나도 끼지. 꼼짝 마. 뒤로 선진. 척척척. 애들 이름이 헷갈려요. 아니, 난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NPC들인 줄 알았지. 이렇게 뭐 뒷얘기를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이게 그 DLC 사니까 이런 게 추가가 된 거잖아요. 조부는 쿨한 녀석이야. 조부가 누군데? 조부가 누구야? 오른쪽 위 묘하게 박자가 안 맞네.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 다른 멍청이들과는 달라. 아유, 아야야야. 그건 그렇고 이번에 당신 없네요. 조부의 월크라프트 멋진데 가발과 접착제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난 당신의 대머리인 게 좋아요. 고대 자물쇠 따기 도구야. 재문서 주인이 가지고 있어. 사제의 메달도 필요해. 늙은 디그가 우리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크레즈볼드가 아티팩트를 가졌어. 군단의 단검이야. 이거 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던데 이렇게 막한 번에 알려주면 헷갈리는데 나는? 네, 뭐그 뭐하라고? 아니 이게 순서대로 순서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한 방에 알려주면 어떡해. 뭐가 먼저야? 뭐라고? 일단 재문서가 먼저고. 아니 순서가 꼭 중요해 근데? 재문서 다음에 디그 다음에 방금 나머지 하나가 맞아? 네, 그치. 재문서가 먼저고 디그가 나중에 나온 건가? 어떡하지? 1899 9988 크레즈볼드가 맨 마지막이에요? 아 여깄네. 이거 1899 아니 이게 아니야 기다려보세요. 아니 아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후루루룩 알려주면 어떡하냐. 이거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거 순서대로 하나씩만 알려주시지. 그거 너무하시네 이거. 그거 너무하시네. 이거 넣을 곳들이 없구만. 연금술 레시피, 방향제 저런 게 필요해? 아 저런 게왜 필요해? 집으로 가서 아뮬렛이라고? 이거 이교도 아뮬렛?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저 이빨은 언제까지 갖고 다녀야 되는 거지? 가봅시다. 그 연금술 작업대가 아닐까 싶긴 한데 아닐 것 같지만. 으유 어디 있는 거야? 오늘 또 기도하는 날이잖아. 후다다다다다. 어디? 연금술 뭐? 멋있깽이? 안, 그, 뭐, 뭐, 뭐? 기도문 아니고? 뭐? 아뮬렛 멋있깽이 뭐라고? 여깄다. 있네? 진짜 있네? 밀랍. 이거 밀랍도 살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밀랍. 그러고 보니 밀랍이라는 게또 필요했던 것 같은데, 저 위쪽에서. 뭐더라? 무슨, 뭐 만드는 거? 아무튼. 이 퀘스트 만들 때도 필요하지 않았었나? 밀랍. 광택제였나 뭐였나 아무튼 들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밀랍이 분명히 팔았던 기억이 있어.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시간이면은 NPC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시체나 관리하고 있어야지. 해 뜨면 사다가 와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다. 네.
아니 아니 왜왜왜아나 애들이 뭐 파는지까지 잘 몰라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이 금주사 빨리 놔야겠다. 은주사 금주사 얘는 풀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성소다. 그 다음에 얘는 은 했으니 다음엔 금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얘도 금이고 지금 여기 하나 더 괜찮은 거 들어있고 네 그치 양봉업자가 팔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양봉업자 갖고 있겠지. 가서 저 홉 제대로 자랐나 좀 볼까? 아 그것도 사야되네. 재분서 주인이 제일 먼저죠? 어 재분서한테 가가지고 홉 씨앗도 사야되네. 이거 NPC들 언제 출근하지? NPC들 아 NPC들한테 말 걸 게 많구만. 그러면 모래를 캐고 있으면 되겠다. 후다닥 꿀이요. 그거를 채집을 해도 진짜 쓸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요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양봉장을 아예 건설을 안 했어요. 그리고 꿀은 저기 위에 그 난민 캠프 애들이 또 계속 뽑아주더라고요. 어 나는 쓸 필요가 없다 그거지. 필요할 때 그냥 그때그때마다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모래를 캐다가 지금 유리병이 계속 들어가니까 유리병을 좀 비비게끔 그렇게 저기 예 용광로가 놀고 있거든요. 용광로를 최대한 좀 놀지 않게끔 그렇게 해놓고 몇 개냐 지금. 몇 개 안 되는구만. 생각보다 유리가 많이 쓰이네. 이거 1회차 했을 때는 유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안 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아마 그럴걸요. 좋아서. 그쵸. 그거 양봉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은근 노가다 하는 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또 해보면 생각보다 노가다가 그렇게 많진 않다. 악명이 높은 것보다는 노가다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거 처음에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노가다 게임이라고 악명이 자자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길래 뭐 그런가 이게 왜 복합적인가 그랬었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까지 뭐를 하는 게 많진 않고 하다 보면은 퀘스트 스토리 같은 게 은근 금방금방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느낌? 어. 아, 안 그래도 지금 각 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각을 재고는 있습니다. 저기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만들어진 유리로 이게 왜 홀수로 남는 거지? 이상하다. 다 짝수일 건데 뭐 미묘하게 몇몇 개만 홀수가 되지. 이것도 다 넣어 놓고 그리고 기도를 미리 한 다음에 마을을 가는 것이 낫겠지. 후다닥 이거 신앙. 아 이거 좀비. 아 신앙 후다닥 요거 가지고 얼른 가서 기도를 하고 얼른 내려가서 좀비 저거 네 작업하던 거 하고. 왜냐면 우리 작업대가 하나가 냉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썩는단 말이야. 그거를 자주 확인을 또 해줘야 되고. 니은 니은 사료 주십시오. 아 너무 재밌는 게임이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그렇게 노가다가 많지 않아요. 어? 약간 늘었다 헌금. 사실 뭐 저 헌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밖에 있는 거 저게를 미관을 챙기니까 확실히 헌금이 늘기는 늘었네요. 중요하진 않지만요. 단호 니은 니은 단호 니은 이거 94 금. 어? 다 했다. 그럼 얘는 지금 금까지 작업해놓은 게 얘까지 3개 아닌가? 다 한 거 같은데? 3개씩이나 지금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 몇 개짜리죠? 2, 4, 6, 8, 10. 아 또 11개짜리네. 자꾸 11개짜리야 왜? 어휴 가성소다 했으니 여기는 그리고 얘랑 지금 금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요거를 갖다 놓고 오자. 그리고 마을 가야 되는데? 재분소랑 양봉장. 아, 밀랍. 어디 비는 곳이? 아, 여기 있네요. 비는 땅. 그리고 새로운 시체도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작업해가지고 이거 다 넣어놔. 지금 당장은 울타리가 좀 꾸질꾸질한 것밖에 없긴 한데. 그리고 하나를 미리 꺼내. 그리고 얼른 갖고 가자. 4개짜리 말고 5개짜리가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이제 없나? 5개짜리? 와, 5개짜리 되게 안 나왔다, 진짜. 5개짜리가 분명히 더 있을 건데, 이거. 아 여깄다 5개짜리가 왜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거지? 이왕 좀비 만들 거면은 4개짜리로 만드는 것보다는 5개짜리로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진짜 구하기 어렵구만. 후다닥 빨리 가야돼. 또 해진다 이거. 사람들 다 그거 해. 다 또 퇴근들 해 NPC들. 이게 24시간 있질 않다고.
약간 좀 그렇지 않아? 아니 게임인데 퇴근을 해 지금. 아 이거 아니고 잠깐 두 개골부터 뽑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이게 또 그런 류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뭐지? RPG 게임 같은 게 너무 땡기는 거야. 그래서 RPG 게임을 건드렸는데 이 정신 나간 캐릭터들이 밤이 되면 퇴근을 해가지고 이게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후리를 하고 싶은데 후리도 못하고 아주 그지 같은 게임이었지. 데드워프 NPC들이 지금 24시간 근무를 안 하고 퇴근을 해? 요거를 팔아서 없애고 빠빠빠빠빠빠빠빠 그... 있습니다. 그... 블랙... 양봉장... 아 여기 아닌가? 아 여기네. 그... 밀랍을 다 사자. 맞네? 다 사. 이게 스택 쌓이는 거면 그냥 다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인벤 때문에 안 사는 건데? 어? 여기도 있네 이거? 네. 아니 그... 아니 그 저... 아니 그... 아 여기 됐다. 붉은 애골 두 개 이어요? 일단 두 개 골 뽑아가지고 빨간색 네 개로 만들고 거기다 풀 해가지고 다섯 개까지. 양봉업자는 다리와 팔에 표적이 그려져 있고 아담과 똑같은 마네킹을 중앙에 설치했어. 아담? 아담이 누구야? 얘가 아담이란 사람 싫어하나봐? 징을 올리는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마네킹을 버리고는 디그를 데려와. 뭐? 몸에 표적이 그려져 있는 데다가 정신 나간 디그를? 아니 디그가 이 마을에서 대체 무슨... 아이고야 양봉업자 나쁜 놈이었네. 몸에 표적을 그려놓고 정신줄을 놓은 동네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무슨 뭐 관역판으로 쓴 거야 지금? 허어... 양봉업자 저 나쁜 놈 저거. 거래. 아 드디어... 어 뭐야 금별도 파는구나. 그럼 굳이 뭐 은별까지 살 필요가 없는... 아니야 은별도 사야 된다. 은별을 모아서 좀비 농장 돌리려면 지금 은별밖에 안 돼요. 근데 좀비 농장을 호불 은별을 왜 돌려야 되지? 어 뭐 굳이 맥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와인만 만들면 되는데? 괜히 샀네? 괜히 샀네. 아니야 저걸로 금별 만들면 되지. 네네 저걸로 금별 만들면 되죠. 뭐? 그러네? 이게 또 통으로 그냥 팔... 아야 사요. 사요. 고대 자물쇠 따기 도구 말인데요. 아 오늘 나는 아주 사나운 짐승이요. 아 알았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자물쇠 따기 도구만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유일한 단서인데 믿어져? 도둑이 초대장을 훔쳐갔다고. 타운 공식 코미디쇼에 참가할 수 있는 초대장이었는데 예선을 다섯 번이나 통과했다고? 뇌물을 여섯 번 맞췄고?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여관으로 여관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여쇳구멍으로 자물쇠 따기 도구를 보았지. 그 다음은 잘 알 거야. 잉? 뭐라는 거야? 초대장을 찾아주면 줄게. 우리 집과 재분소 주변을 찾아보자. 예? 알아서 찾으시지 그거를 또. 아 여기 뭐야 여기. 아 지금 이것저것 많이 있네 지금. 누군가 여기서 소품을 했나 본데 곰팡이로 보아 오래전 이건.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거? 안 들어가지네요? 80이요! 80까지 올라가긴 가요 이게. 근데 NPC들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다 해놨네요? 쪽지가 있다. 안녕 잔인한 세상 아담. 어? 아니네 뭐야. 아니 로프 뭐야? 아담 누군데? 아담이 누구야? 아 죽으려다가 말았다고? 로프가 여기서 발견됐다고? 아담이 누군데 아까는 양봉업자한테 표적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그... 네... 불쌍한 그 괴롭힘 당하고 막... 돈도 들어오네? 가까이 오지마 그럼 공격할 거야. 네가 아담이니? 대체 왜 숨어있는 거예요? 양봉업자인데? 넌 재분소 주인의 친구예요? 우리는 사업 동료예요. 재분소 주인은 내 숙적이고 나는 녀석의 사악한 계획을 알아내러 왔어. 벌써 의심스러운 낚싯바늘을 발견했어. 이 낚싯바늘은 등대지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아이... 예... 뭐? 이거 얘 그... 저 양봉업자 아니야? 양봉업자랑 얘랑 뭐 이상한데? 수상 적은데 이거? 아담이 누구지? 지금 아담을 괴롭혔어요. 뭐가 더 있나? 뭐 모르겠지만 둘이 뭐 숙적인 것 같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괴롭혔고... 그 사람은 여기서 뭐야? 죽었어요? 이런 곳에 묘지가 있었네 이제 보니까. 근데 아까 뭐 실패한 것 같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로프 들어온 거 아니야? 여기에 묘지가 있다고? 뭐야 이 마을 이상해. 여기 다크 판타지야 진짜로. 아 팔로 감사합니다. 네, 호스팅 감사합니다. 팔로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아 호스팅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연장이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장각이 잡히는구만.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지금 풀리는 게 아닐까? 지금 저 아담이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몹쓸 저 NPC들한테 괴롭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라고?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등대지기에게 가라고? 아, 등대지기한테? 오케이. 지금 어차피 퇴근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자.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꽁아입니다. 네, 이 게임 이상해요, 이거. 아, 진짜 완전 딥다크 판타지 그 자체입니다. 내가 밀라볼 왜 샀지? 잠깐만. 무슨 암율렛 만든다고 산 거 아니었어? 재료를 갖고 있나, 이게? 감사합니다. 아발로 감사합니다. 말이요. 저 오늘 좀 느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더 빠르게 하려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느린 거예요. 요거가 퀘스트가 뱀파이어 관련 퀘스트지, 이거. 이거를 얻었고 그 다음에 8층! 아하! 으아, 던전 가야 돼. 아니, 별로 안 가고 싶어. 저거 뭐더라? 접착제인가 모식제인가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를 배웠어, 근데? 안 배우지 않았나? 아니, 나 본 거 같은데? 만드는 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어디서 본 거야? 몰라? 여긴가요? 어? 아닌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거? 그 저기 위에 만드는 그 접착제 갖고 오라고 했던 거. 분명히 배웠을 거야, 아마도. 몰라, 배웠을 거야, 아마도. 아,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나름 말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사실 더 빠르게 하려면 정말 끝도 없이 빠른데.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이 또 뭘 하는지 모르니까는. 저는 그러니까 말 빠른 것도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그렇거든요. 이런 게 너무 소란스럽고 뭘 하는지 모르겠고 정신없고 그렇잖아요. 아, 여깄다. 있는데, 여기? 아, 작업대구나. 목재 작업대. 요게 밀랍이 쓰이는 게 맞던가? 얼핏 봤을 때는 밀랍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싸그리다 사오기는 했는데 목재 작업대가? 아, 고맙습니다. 접착제 저기 저 위에 그 스네이크 아, 네.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만들려고 그러던데 거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디보자. 목재 작업대가 이거지? 정말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기지? 이거를 이거 만들긴 너무 귀찮지 않나요? 아니, 나 애초에 지방을 쓸 곳이 없으니까 그냥 만드는 것도 낫지 않나? 지방을 쓸 데가 있나요, 이거? 아, 저도 꼭 구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긋나긋하신 분 방송 보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느낌이 다르시다고요. 그래요? 나긋나긋하신 분? 저 개인적으로 나긋나긋한 거 너무 좋아요. 내가 빠르니까 이게 평온하게 뭔가 느긋하고 나긋나긋한 그런 느낌. 아, 너무 좋아. 제가 정신없다 보니까 9개 정도면 30개 나오는 거지. 이거랑 하다가 말았구나. 가성소다. 와, 여기 다 된 건데? 아니구나. 금. 그러면 얘도 금만 하면은 끝나는 거고, 지금 얘랑 둘 다 끝나 있는 건데, 이게? 얘가 별 몇 개짜리지? 아, 고맙습니다. 팔로 감사합니다. 아, 맞다, 양초. 아, 사오자. 돈도 많은데. 어디서 파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2, 4, 6, 8, 12. 이거 좀비다. 이거 좀비다. 이거 좀비다. 아, 이 친구는 훌륭한 좀비이다, 이거. 좀비다, 좀비야. 드디어 좀비가 또 한 마리가 늘어났구만. 부활시키기. 좀비, 이제 채석장에다 진짜 하나씩 갖다 놔야겠다. 아니야. 그거. 지금 씨앗기름 필요하니까 씨앗기름을 사고 지방을 갖고 있다가, 걔는, 나중에 양초로. 아니야. 두개골. 이거는 취소가 안 되네, 한번 잘못 누르면. 두개골이랑 그리고 여기서 뭐더라 처음에? 풀이죠, 풀. 풀 갖다 놓고요. 얘는 얘도 네. 엥? 낮은 티어예요? 아, 진짜? 저 양초까지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있었고, 뭐 양초를 피운다거나 거기까지는 귀찮아가지고.
거기까진 안 가고 있었는데. 2, 4, 6, 8, 10. 아, 얘는 그냥 묻어주는 친구구만. 데리고 나가서 묻고 또 하나를 꺼내올 건데? 결이 높은 애가 있나 모르겠네. 흰색 해골이. 이게 흰색 다섯 개짜리가 진짜 안 나오네요. 나름 전부 다 갖고 있겠다고 꾸역꾸역 모아놓긴 했는데 그 캐까지 많이 배달이 안 왔고 네 개짜리만 좀 많이 있고 맨날 배달 오는 것도 썩 그렇게 좋은 애 안 배달해주고 아니고 다 초반에 묻어놨던 것들이어가지고 상태들이 별로입니다. 이거 극초반에 그냥 아무거나 막 묻어가지고 매장 증명서 얻으려고 그랬던 애들이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싹 다 파내고 더 좋은 거 묻어주는 게 방금 네 개짜리였지? 분명히 아직 뭐 적어도 한두 개쯤은 남아있을 것인데 얘인가 아니고 얘인가 뭐 정 안 되면 그냥 네 개짜리라도 파가지고 써도 뭐 세 개, 네 개 확실한 건 요게 다섯 개짜리예요. 맨 끝에 있는 거. 아 얘도 다섯 개다. 얘는 처음부터 다섯 개더라. 근데 퀘스트를 보면 아 근데 잠깐만 빨간색 하나라고? 하나짜리는 잠깐만 위키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짜리면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사악한 주사를 넣고 해골. 아 그래? 사악한 주사랑 해골만 넣으면 된다고? 그러네? 그렇게만 해도 아, 해골 빼고 그렇게만 해도 4개짜리로 늘어나네? 발구라기 안 샀어요. 뭐? 많을 텐데? 그 많은 걸 다 썼단 말이야? 더 사? 많이 사? 이거 여기 있는 거 진짜 거의 뭐 다 갈아엎어야 될 거니까 발굴 허가증은 그냥 뭐 대충 막 사오시고요. 요거 필요 없는 것들 넣어놓고. 그쵸. 죽음 주사요? 사악한 주사 말씀하시는 거죠? 두개골을 빼고 사악한 주사를 넣으면 그건 대충 딱 맞겠지? 아 여기 좋은 거 있잖아. 요비 이것도 또 갈아엎어야지. 아 대리석 같은 거 진짜 언제 캐지?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채박장 갖다 놓는 것도 좀 그렇지? 아 맞죠 사악한 주사 2티어짜리만 지방이 필요했네요. 까지만 뭐 양초가 2티어까지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더 있단 말이야 이거? 아 일단 두 개 골부터 꺼내다가 요거를 이제 사악한 주사를 집어넣고 사악한 그 다음에 좀 됐니? 95%? 가성소다? 다음은 은 요것도 썩기 전에 다 해야지 저거. 금 잠깐만 뭐? 12개짜리다. 이거 좀비다 이거. 좀비다! 좀비 두 마리 됐다! 남는 좀비가 두 마리가 됐다! 야 이거 뭐하지? 어떤 거 만들지? 아 진짜로 저거 아 갖다 놓자. 깜짝이야. 어떤 친구지요? 뭐 4개? 그냥 뭐 무난하네요. 4개짜리는 무덤에다가 묻는 용도로 쓰면 되니까 일단 두 개고를 뽑고 피요? 다 뺀 거 아니에요? 지금 피 다 뺀 거 아니야? 아 이거 제가 그 위키 보고 배운 건데 피를 마지막에 빼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순서가 상관은 없거든요. 왜 마지막에 빼라고 나와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순서에 지금 익숙해졌더니 맨 마지막에 빼는 게 더 편해요. 헷갈려 내가. 아 내가 너무 헷갈려요. 처음부터 빼버리면은 그냥 그 순서를 외워버렸더니 네 맞아요. 그래서 피랑 지방 그냥 맨 마지막에 빼고 있거든요. 너무 헷갈려. 갖다 놓고 오자. 이거를 하나씩 해다가 들고 쪼기 채석장 가가지고 잠깐 내려놓고 세이브하고 한번. 네네네 그냥 처음부터 빼고 시작하는 게 편했더라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왜 내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왜 설명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아니지 이걸 설명 탓을? 그 운송 안 했지 건설. 아 아마 애초에 좀비 관련된 그것도 안 했을걸? 좀비 아 여기 있다 좀비 채석 2번도 있네? 1번 2번 뭔 차이죠? 그거랑 좀비 뭐 채광 엥? 채광이랑 채석이랑 또 뭔 차이래 이게? 뭐야? 된 건가? 그럼 좀비 모식갱이는 다 된 건가? 운송도 했으니까? 또 적어 가야지 이거를? 좀비 석재 와 엄청 많아. 아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곡괭이가 사라지나요? 아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게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그랬던 건가? 석재가 있고 대리석이 있고 광산이 있고 운송지가 있는데 아마 곡괭이가 사라졌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야? 널빤지?
널빤지가 바로 40, 48, 56 맞아? 널빤지 56킬. 1, 2, 3, 4, 5, 6, 7, 28개 못, 그 다음에 몇 개라고 방금? 7개였죠. 그러면 곡괭이 지금 6개랑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종이 2개? 오, 우와, 진짜 많다. 오, 그 뭐, 하나씩만, 당장 뭐 하나씩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들고 와야 되네. 여기다가 또 놓고 가야지, 음식. 음식 너무 쌓였어. 음식 좀다 치우고 오자. 뭐, 온 김에 저거 쿨타임 기다리는 겸 이거나 하고 있어야겠다. 와인이랑 포도 배달이요? 아니요. 그것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네, 걔네들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셀프로 해줘야 돼요. 이거를 또 꺼내다가 분해까지 좀 해가지고 인벤이 너무 더러운데? 네. 좋아. 이게 파란 정수가 들어오거든요. 너무 좋지 않아요, 마? 이거 울타리 하나 만들 때마다 파란 정수 하나씩 들어온다. 아, 다섯 개씩 들어온다. 그 진짜 초반에 파란 정수 어디서 구해야 되나 스킬 뭐 찍을 때마다 전부 다 파란색 들어가는데 하나도 못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꿈수를 알려주셔가지고 이게 바로 옳게 된 훈수가 아닐까요? 훈수란 바로 이런 것이야. 아, 이게 바로 옳게 된 훈수지. 고맙습니다. 집에 갈수 있지 이제. 요거는 아 일단 좀비 놓고 가고 좀비를 갖고 오려고 여기까지 온 거였으니까 집 돌아가서 그리고 양초요. 야, 지방 갖고 온다 그랬잖아. 지방. 지방을 그걸 안 들고 오면 어떡해. 그걸로다가 저거 만든다 그랬잖아. 꼭지사 먹추가. 석탄 좀 캐놨었지. 많이 집어넣고. 아, 방금 저것도 있었는데. 장작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장작을 왜 만들었냐면, 장작으로다가 돈 벌려고 만들었거든요. NPC들의 주머니 좀 털어먹으려고. 근데 이제 돈 많잖아? 여관이 만들어지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풍족할 줄은 몰랐네. 이게 뭐지? 아, 매장 증명서. 아, 저런 귀찮은 거 자꾸 인벤에 들어와있냐? 그리고 한뭐 40개쯤 챙겨놓고요. 그리고 지방을 꺼내오고 이 쓸모없는 것도 좀 놓고 오고 싶은데 밀랍으로 밀랍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지방 갖고 오자. 이게 할게 많다 보니까 자꾸 뇌정지가 와요. 뭐가 뭔지 모르겠. 내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어이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자꾸 이러고 있어 이거. 꾸준히 부지런하게 뭐 어디든 간에 움직여줘야 돼. 지방 되게 많다. 하나 더. 아홉 개. 부지런하게 계속 움직여줘야 돼. 너 썩니 아직 안 썩었지? 은주사, 그 다음에 금주사 집어넣고. 저것만, 금주사만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풀 다음에 가성소다. 그리고 얘가 제대로 넣은 거 맞아? 그 다음에 은. 잘 읽어보고 잘 넣어라, 이거. 사크까지 했으니까. 이제 풀부터 시작하는 거지. 풀이고요. 제작. 그 다음에, 그래, 기름. 좋아, 좋아. 기름을 꺼내서, 일단 집그 바다에 지하로 내려가서 그걸로 기름을 짜고 좀비 대충 버리고 여기다가 나 헷갈려 헷갈려 여기서 씨앗 기름 아 30개 정도면 넉넉하겠지? 이걸 왜 짜냐면 이걸로 이제 그 방부제였나? 아닌데 뭐더라? 접착제 접착제였나요? 그거를 만들어다가 조기 스네이크 퀘스트 거기다가 아이템 만들어다가 또 놓고. 그럴 계획이었지. 됐다. 아, 광택제구나. 아, 나 정말. 으유, 근데 광택제 몇개 필요했지? 세개 아니에요? 세 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근데 세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미관은 20 필요하다고 남아 있었고, 내가 만들 거는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지금 12인가? 한참 모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 만드는 거 아닌 것 같으니, 광택제를 좀 넉넉 잡고, 10개쯤, 그 이상 만들어 놓는다면, 그릇은 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놨었고. 이거 삽 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뽀개질 때까지 캐지 뭐. 맞아, 맥주도 그렇고. 갖고 있는 씨앗도 올라가가지고 얼른 좀 씻고 와야 되고. 아무튼 이 게임 바쁘다, 바빠 할게 많다. 망가졌고. 한 팀만 더 하면 또캘수 있는 건데. 삽, 이런 것도 있고, 강철 삽, 어차피 삽 이런 거 재료들 수리해 가면서 쓰는 거잖아요? 새로 만들 거 아니고? 그러면 그것도 더 좋은 거, 강철 도구. 이걸로 갈아타는 게 낫겠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닳는 건 상관없지만 더 빠르게 작업을 해주려나? 안될 수도 있고요.
더 빠르게 작업이 되면 좋겠고요. 됐고, 숫돌도 초반에 준 거라 아마 이거 다, 나가기 직전이네. 세 번만 더 하면 끝나네, 저거. 광택제. 10개 정도 넉넉하게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스네이크 그거를 한다면? 아니, 근데 스네이크가 내가, 왜 하지? 갑작스러운 의문이 드는걸? 아니, 스네이크가 메인 퀘스트 아니야? 스네이크 거 다 깨고 나면은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다른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지금 메인 퀘를 미리 할 필요가 있는가? 스네이크 퀘는 할 때마다 이게 맞나 싶네? 왜 하고 있나 싶네? 여기도 창고 딸랑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엄청 딸리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많이 키우면 안 되는데, 인벤 부족해가지고. 젠장. 인벤 부족해, 뭘 못한다, 이거.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인벤을 비우려면 씨앗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 장작이요? 맞네. 장작을 전부 다 집어넣기만 하면 그것도 좀 비잖아, 저기다가. 갖다 버리는 거 아니고. 장작을 용광로에다가 싸구려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네. 아니다, 장작이. 맞다. 우리, 저기 있잖아요. 주점. 내 주점. 내 주점이 장작 그거 아니었나? 뭔 말이야? 아, 장작밖에 안 들어가는 집 아니었나, 거기가? 구더기가 여기 왜 있어? 아, 먹어. 없애. 그쵸. 거기에 석탄 안 들어가고 장작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거기다 장작 넣겠다고 왕창 캐놓고 까먹은 거야. 아니야. 내가 저거를 왜 만들었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거기다가 집어넣겠다고 왕창 만들고 까먹었네. 그랬네. 안 주워지네. 맞아요. 주점에 있는 그것까지 제가 돌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리게 된다면은, 인벤 딸리는 거 미치겠네요. 다섯 배요? 아, 진짜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아니면 다섯 개까지 된다는 거예요? 뭐? 주점 오븐이 그렇게 좋았어? 아, 제발 좀 주워져 줄래. 아유, 렉 걸려라. 뭘 치워야 되냐, 이거. 이게 다 뭐야, 이거. 아, 너 음수 옷도 버리지도 못하네, 이거, 음수. 아니네, 음수 누가 사지 않았어? 음수도 사는 애가 있을걸요? 일단은 저거 다시 좀 심어놓고 호비 이제 금별 호비 필요한데 금별이 좀 나왔나 모르겠네. 비료를 심고 봉 아니고 인벤에 있는 건가? 씨앗 설마? 왜 인벤에 있냐고. 농스? 어느 NPC죠? 당장 다 버리고 와야겠구만. 지저분해 이거. 음수 싹 다 버리고 와야지. 동별 아니고? 은별? 은별로 두 개가 포도네, 이거? 일단 금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이, 은별 하나, 이거 하나가 모자라네, 또. 그러면, 동별을 두 개 정도 더 심으면, 씨앗이 점점 이게 금별로다가 갈아타지면서? 됐다. 나머지는 이제 또 포도 심으면 되지. 금별로 이제 갈아타지면서? 맥주, 금별 맥주를 뽑을 수 있으면서? 퀘스트가 완료가 되겠죠? 네. 마늘 먹인 녀석. 두근 잘겠는데, 어디 있는 애지? 두근 잘겠네. 갖고 가지도 못하네, 인벤 딸려가지고. 포도나 들고 가야지. 저거 포도 들고 가면은, 우리 그 와인 뽑는 귀여운 친구가 알아서 해줄 거야. 즐거운 나의 집. 이 안에. 시체도 왔어. 바빠. 꽉 찼어. 미쳤나봐.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네. 이것도 넣을 수 있잖아. 일단 다 넣어놔봐. 봐봐.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이것도 같이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거 없으면 이거 비빌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됐다. 좀 비었고요. 음수를 챙겼어야 되는데. 저기 한번 올라가면 인벤이 항상 더럽네. 포도만 심을 땐 괜찮았는데 이제 홉까지 같이 나오면서 금은 동별 같은 거 계속 인벤 들어오면서 얘 내 거 터지겠는데? 금까지 된 거지. 그럼 됐다. 요거를 얼른 처리를 해야겠다. 얘도 썩겠다, 이거. 키랑 그 다음에 지방 이거 두 개를 뽑아놓고 어떤 친구죠? 2, 4, 6, 8, 10 좀비잖아? 좀비라고? 좀비 줄 수가 없을 건데? 신앙 안 갖고 왔을 텐데? 일단은 냉동 필릿에 넣어놓고요. 구리네구만. 나중에 해, 얘는 귀찮다 이거. 구리네구만.
풀 가성소다. 어, 은 했으면 금. 그리고 얘가 뭐야? 가성소다 했으니까 은. 어, 그리고 저거는 좀비. 신형을 안 꺼내왔네. 그러면 지금 남는 좀비가 두 마리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채석진 갖다 놓을 수 있는 애가 세 마리가 되는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은 다 들어갈 수 있겠네. 석재, 그리고 철광석, 그리고 대리석 이렇게 하나씩은 들어가겠네. 뭐 운송이랑 갈아주는 애랑 하나도 없지만, 얘가 이걸 들고 요거를 부활을 시키고. 아, 좀비 주스도 다 썼잖아. 대박. 그 다섯 개인가 아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다 써졌다는 것은 그 와중에 좀비가 다섯 마리씩이나 태어났다는 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그렇게 이제 점점점 좀비 늘어난다는 그런 훌륭한 소리. 싱글벙글하고만. 나가 기다려봐. 요거는, 아, 인벤이 이상한 것도 들어오시네. 비교봐요. 이거랑 이거. 그리고, 아, 왜 렉 걸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달랑 들고 채석장으로 갈 건데, 가기 전에 재료를 인벤에다가도 넣고 가야지. 어? 거기 좀비 작업장 만들. 뭐야? 비 오니까 뭐 이상하게 프레임 또 끊겨, 이거. 묘하게 게임이 고사양 게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프레임이 좀 많이 끊깁니다, 요거. 보자. 잠깐 여기다가 둘까? 널빤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널빤지 되게 많이 필요하네.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하고 있겠지? 나는 좀 들고 갈게 이제. 없네? 당장 필요한 거 같네. 어머. 아니 없었네요? 그럼 있는데 있는 만큼이라도 좀 들고 가봐요. 얘가 인벤 어디다가 널빤지 집어넣는 거야 이러면? 어디다가 집어넣어놨지? 아무데나 넣어놓나? 비는 데다가? 어... 뭣도 제길. 이게 바빠 죽겠고 받아줘. 아, 뭐 내 직접 해. 금방 하네 이거는. 아주 바쁘구만. 뭣이 28개. 우선은 뭣 28개. 그리고 곡괭이가 6개. 아, 맞네. 종이는 운송업이니까 당장 종이는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아래까지 내려가기 귀찮다는 것. 어, 널빤지. 아, 여깄다. 곡괭이 6개. 곡괭이가, 아, 하나만요? 아, 뭐 자꾸 없다고 나오네? 없다고? 그래? 이게 없는 걸로 나와? 됐다. 없네? 없는 게 맞네? 없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맞네? 아, 곡괭이 그냥 곡괭이인 거지? 이거 뭐? 그래? 필요한 게 많구만. 저 위쪽에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거 되게 많네. 그럼 대리석을 이제 뭐 다른 것도 다른 건데 대리석 캐기 시작하면, 어, 뭐 사실 근데 석재가 꼭 필요한가 싶긴 해요. 어쨌든 대리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도 좀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 신앙이 더 들어오는 건 모르겠고, 퀘스트가 앞마당 꾸미는 게 또 500점인가 300점인가 있거든요. 어, 그거를 또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고, 악질 찍으세요 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벤 없는 거지? 아, 너무 더러워 진짜. 이거 입에 어떻게 어떻게 치워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야, 상자 하나 더 만들면 되지. 멍청아, 이게 재료가 넘치는데. 트렁크 만들면 되잖아. 그거를 왜 고민을 하고 있어. 더 어디다 만들지? 그나마 좀 손이 잘 닿고 저 구석까지 가는 건 좀 그런데. 가까운 곳, 가깝고 좋은 곳.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 아니 이게 위로 위가 안 되네. 이렇게 세 개를, 아, 저기다가 하. 아, 너무 먼 건 좀 그렇긴 한데 해. 아, 이렇게 두 개 합시다. 네, 아이고, 뭐 테트리스 그렇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뭐 대충해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렇게까지 손이 안 닿는, 자주 안 꺼낼 것 같은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 그런 것들 집어넣는다면? 이런 거? 아니, 쾌템 같은 건 좀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좀 이런 거? 광택제가 필요는 한데, 네, 저거 말고 딴 것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거를 퀘스트 때문에 만들고 있긴 한데, 유리, 물, 어, 막 이런 것들 잠깐 넣어놓고, 유리, 물, 그런 거. 아니 어디가 이런 것만 대충 넣어놔도 약간 비겠다. 하하, 답답했다. 아무튼, 아, 그랬나요? 아, 맞네, 저거 들고 8층까지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끌,
아뮬렛. 아, 맞지? 끌이랑 아, 석탄 이런 거랑 흑연 뭐 금, 은, 가루 뭐 이런 것도 딱히 뭐 어 금가루, 은가루 흑연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이씨 아 비켜 봐봐봐 으유 다 비켜 다 비켜 요거랑 뭐냐 이거 철광 석 달랑 하나야? 아 일단 넣어놔. 아 맞네 뭐 황, 석회석 이런 거 다 어디다 쓰는 거야? 금가루? 은가루? 얘네는 저기 연금 쪽에다가 놓는 게 낫겠다. 나중에 갖고 내려가는 게 낫겠다. 흑연. 그러게. 저거 어디다 쓰는 거야, 다? 석회석이랑 황이랑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아직 쓸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끌, 이거. 됐지. 아, 이거 인벤을 이렇게 모으면. 아, 인벤이 없으면. 새로운 인벤토리를 만들면 되는 것을. 이게 여기 이렇게 넓고 나름대로 공간이 이렇게 짱짱한데 그거를 허덕거리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또 이게. 아 그것도 다 연금술이에요? 어 그 널빤지가 일단 56개 그리고 못 28개 곡괭이 6개 그 다음에 종이만 2개를 챙기면 되겠다. 얘를 하나 들고 가고 종이 2개를 챙겨다가 가면은 어 뭐 거기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선 대리석을 먼저 캐라고 시켜볼까? 종이가 아 맞다 아유, 아, 뭐, 아, 와, 모르겠다, 와, 모르겠다, 모르겠다. 종이가, 이게, 뭐, 지금 필요한 거 아닌데? 아, 일단 작업을 해놔요. 요런 것도 아무거나 좀비 하나 붙여놓는다면? 그니까 좀비를 앞마당에다가도 비는 애 하나 놔두고, 이런 데다가도 비는 애 하나씩 놔두고 한 다음에,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안 붙여놔지, 아 그렇구나, 안 붙여놔지네. 아이 그럼 좀비가 알아서 해준다는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워프 어 안 해주고 두 개만 딱 챙겨다가 이제 다시 채박장으로 간 다음에 세이브를 한번 하시고 좀비는 또 좀비 관련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겠다고 재료 다 적어놨던 것 같은데 그걸 또 안 만들고 있네. 여기서 석재 채석장 우선은 재료가 내가 실수로 잘못 갖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만 하자. 석재랑 대리석 이랑 그 다음에 어 철광석 광석이랑 아 저기네 아 광석 좀비 광석은 또 여기였네. 이거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네 사람은 저쪽이잖아요. 운송지 이거랑 엥? 좀비 운송지가 두 개 아 세 개까지 된다고 이게? 아 그래? 좀비 운송지가 세 개까지 된다고? 방금 이 자리였나요? 여기가 아마 제일 가깝지 않나? 여기였나 여기였나 가장 가까운 데다가 설치해줘야겠다. 잠깐만 세 개라는 거는 그니까 대리석 따로 철광석 따로 설마 설마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아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아 여기네요. 아 침해 번호 조용히 해라. 아니네 아 다 갖고 가네 이거. 어? 좀비가 금이랑 은독 해줘요? 왜 금이랑 은이 여기 들어가 있지? 그냥 양이 많으니까 세 개로 늘어난 거구나. 어, 그냥 양이 많은 것이야. 네네. 아, 따로따로가 아니었네요. 제가 지금 종이 하나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하나 어치 맞게. 그 다음에, 뭐, 일단 대리석부터 하고. 아마 다 뭐, 예. 아, 재료 안 모자라네. 네 이거 전부 다 만들어 놓자. 언젠간 다 쓰겠지. 재료를 충분하게 다 갖고 왔거든요. 채석장 싹 다 만들고요. 네네 아우 아 좀비가 해도 나오는구나 이거. 그 다음에 얘를 대리석 그리고 얘를 어디다가 할까? 철광석에다가 할까? 뭐 금이랑 은 같은 것도 할 겸? 이러면은 아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얘네가 이거를 지금 커다란 거를 캐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 커다란 거를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이 짜잘한 걸로 안 갖고 오는 거지요? 자그만 걸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커다란 걸 캐는 거죠. 이거를 여기다가 알아서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거를 누군 그 좀비가 쪽에다가 그거를 그 화물을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저 큰 거를 갖고 온다고? 에반데? 아 좀비 하나 더 들고 와야 돼. 아 운송하는 애가 있어야겠다 진짜 이거. 아 운송하는 애가 있어야겠다.
조그만 걸로 좀 쪼개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쵸, 그 처리하는 곳. 얘가 있잖아. 하나 더 있네? 어, 은성 지금 가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 석재 절단기 그 2레벨짜리를 또 만들어주고. 아직까지도 안 만들었거든요? 못이 없네? 어. 왜냐면 모든 걸 저 위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 굳이 여기서 절단기까지 있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 그 원숭이들은 거기는 뭐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아이, 사이즈가 또 이러냐 이거. 아, 이거 하나 하겠다고 저쪽까지 가. 내 말도 안 된다 진짜로. 아이고 세상에. 나 아, 이게 다 사이즈들이 다 있다구지. 흐, 멀다 멀어. 얘랑 얘를 치우고. 네, 아, 불편하고만 아주. 뭘 만들 수 있지 큰 거는? 이제 연마된 막 대리석 이런 거 여기서 만드는 건가? 석재 대리석. 어, 아 뭐야, 아 대리석 쪼개려면, 아 뭐 신앙도,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모르겠네. 조각상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게 묘비 같은 것도 아닌데? 네, 묘지에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각상이잖아요. 어디다 쓰는 거야? 어딘가 쓰겠지? 모르겠다. 어딘가 쓰겠지? 얘를 들고, 아니 그 얘를 들고 가서 이제 운송 쪽에다가 집어넣으면 대리석이랑, 맞아? 된 거야? 지금 제가 뭘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들고 우리 집에 오고 있는 거야? 어? 마치 캐진 것도 없는데. 잉? 이게 캐지면 여기로 들어가지나? 지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 맞다, 지금 창고에 조그만 거 좀 갖고 왔다. 아 맞네, 창고에 조그만 것도 좀 있잖아. 맞아. 아 여깄네. 아 와하. 아, 야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걸 체크를 풀어요 그냥. 어, 아니 근데 뭐냐, 애초에 운송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어, 아닌데? 얘 어딨어? 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운송이 필요가 없는데? 운송이 아니라 여기다가 세워놓고 이거를 무한정 갈게끔, 어, 그, 네, 이거 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철광석이랑 그리고 석재 조각이랑, 어, 나중에, 아 대리석이구나. 그렇게 해다가 나중에 이거, 나는 이 조각만 갖고 오면 돼. 굳이 내가 캘 필요가 없다고 이거를? 아 진짜 잘 잡아와야 돼. 아 저거 잡아와야 돼요. 어디까지 간 거야 저것도. 은근히 이동속도 빨라가지고. 이게 나랑 루트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아 판타찡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잡아와, 저놈 잡아. 저놈 잡아라. 이쪽 가줘, 이쪽 길 와줘. 뭔가 길이 있으니까 일로 가보고 있는 건. 아 이거 뭐, 이건 또 뭐야. 여기 또 어디야? 여기 또 어디야? 어디야 진짜로? 엥? 아 여긴가? 그럼 쟨 어디로 갔어? 저놈 잡아라. 아 저놈 잡아,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아 나중에, 나중에. 어, 아니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집에서, 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기다려야 되나? 아 언니 혹시 기다리면서 파란 정수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하겠는데? 아 맞네? 여기서 기다리는 겸 하면서 파란 정수 구한다면? 아 제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쇼컷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어 쇼컷이 있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 저놈 잡아라 아무튼간에. 이거 이거 그리고 석재요. 어 그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석재 그걸 또 혼란한 가지고 가냐. 몇 개 있지도 않았지만 그걸 또 혼란한 가지고 가냐. 여기서 파랑 정수 녹아나겠다고 아끼고 있던 건데. 아 참나. 음식도, 아 음식 여기 20개 넣어놓은 거 있다. 음식은 있어. 요만큼만 해도 파랑정수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요. 저놈 저거 언제 오는 거지? 하다 보면 오겠지? 석재 조각? 하다 보면, 작업하다 보면 오겠지. 아무튼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저놈을 여기다가 묶어놔야겠다. 여기다 묶어놓고 우리는 채석장 그냥 생각날 때마다 와가지고 이거 쉐기 있잖아요, 나무 쉐기? 요것만 리필을 해주면 여기에 조그만 것들을 다 깎아다가 넣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것만 들고 집으로 오면 돼. 운송은 좀 나중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가끔 가다가 확인차 와가지고 이것만 집어넣고 나머지 들고 가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지. 어 저놈 잡아라. 어이없어 진짜. 아 어이없어. 그리고 울타리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할 거니까 내가 할 만큼만 하고 10개 정도 충분하죠, 인벤토리. 안 오냐? 올 때 됐는데? 그래서 운송하는 그게 총 3개까지 만들 수 있구나. 어, 거리가 멀기도 하고 운송을 해야 할 것들도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운송이 우리 앞마당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거겠죠? 아, 말뚝 만드는 좀비요? 여기에 그것도 있나? 말뚝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저걸걸요? 목재 작업대인가? 어, 작업대가 없어요. 왔다! 왔다! 내 이놈! 내 이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선 울타리부터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냥 이것도 무한정 걸어놓으면 얘가 알아서 하겠지? 어, 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다 집어넣고 가면 돼, 그냥. 에헤이, 해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분해를 해주겠죠. 이게 뭐죠? 석탄? 석탄이 왜 여기 있어? 아, 저기서 철광석 캐면은 석탄도 같이 나오나? 어, 어쨌든 뭐 좋은 것들이 들어와 있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캔 게, 얘랑 얘가 캔 게 여기로 들어갈 것이고, 그럼 얘가 이제 꾸준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창고로 들어올 것이고, 아주 완벽하구만. 맞아요. 아, 랜덤으로 나오나요? 아, 좀비가 좀 그거 됐다. 어, 저기다가 세 마리만 집어넣어놔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마리 해가지고 철광석이 아니라 뭐더라? 어, 석재였나? 아무튼 거기다가만 한 마리 더 집어넣으면 저게 완벽하게 세 개가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좀비를 한 마리씩 갖고 올라가면 저기가 풀로 돌아가면서 여기가 항상 꽉 차 있겠지? 여기나 우리 창고가? 아니 근데 풀로 돌아가면은 창고가 너무 더러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기가 너무 풀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창고가 너무 더러워지거든요? 저렇게 딱 세 마리가 지금 적당한 게 아닐까? 그러게? 저렇게 세 마리가 적당한 게 아닐까? 우리 창고 진짜 완전 더러워질 건데? 저게 꾸준히 계속 일하면서 계속 갖다 주는 거잖아요. 지금 목재는 꽉 차면 어차피 더 이상 안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가 꾸준히 돌아가면은 계속 더럽다는 뜻인데? 맞아요, 좀비. 저기는 지금 당장은 세 마리가 충분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늘려봐야 나만 힘들 것 같은 네 개짜리구만. 이거 두 개 고를 빼고 내 구가 벌써 좀 터질라 그러니까 얘는 방 요거 이게 뭐더라? 냉동이 되는 펠릿에다가 좀 집어넣어준다면 얘가 은까지 했으니까 얘는 그럼 금만 딱 하면 되거든요. 금 어, 여기다가 내려놓고 풀주사를 놓고 여기는 금 됐고 여기는 가성을 했으니까 은을 하고 금이 됐다고? 뭐? 금 됐다고? 돌이랑 철광석 저장소 집에 짓고 필요할 때 쪼개면 되죠. 아, 저기서, 아, 그런가? 그니까 쪼개는 애만 일을 안 시키면, 어, 그 다음에 큰 것만 갖고 오라고 시키면 저기서 쪼개니까 계속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네, 쪼개는 애만 일을 잠깐만 그만두게 시켜도 한 10? 12개. 어, 이거 좀비다. 좀비 주스가 없다. 아, 이거 좀비다. 아무튼 어, 좀비 주스 지금 만들면 되지. 12마리구만. 그러면 요 좀비는 어디다가 쓸까? 두고두고. 아무튼 뭐 좀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그거 한 거 아니겠어? 유용한 거 아니겠어요? 체력가루가 왜 이렇게 없지? 뭐야? 어디갔냐? 체력가루가 아마 그 당근을 쪼갰던 것 같네요. 당근이랑 대마였나? 네, 이게 좀비 주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어떻게 만드는가, 좀비 주스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를 제일 먼저 살펴봤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양배추였나요? 부활 작업대, 부활시키기. 그러면 좀비가 또 새로운 좀비가 나왔고, 얘는 뭐 어디든 간에 아무튼 간에 좀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쓸모가 많으니까 일단은 앞마당에다가 좀 놔둔 다음에 앞마당에서 뭔가 비비는 용도로 좀 쓰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던전 같은 것도 가고 다른 퀘스트를 할 준비를 해야겠다. 이놈의 좀비 때문에 정신 다 팔리고 있네 이거. 아우, 이놈의 좀비 비켜봐. 비켜! 여기다가 넣어놔야지. 여기다 두고요. 그 뭐라고? 쇠기? 통나무? 인벤이? 괜찮네? 그 통나무를 좀 더 만들어다가 이게 나무 쇠기로도 쓰이지만 쪼기 그 시체 태울 때도 많이 쓰이니까 약간 더 늘려놔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음수가라도 나온다고요?
그 쓰잘데기 없는 음수가 지금 여기서 쓰인단 말이야? 음수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음수. 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그 포도농사 지으면서도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아 음수가 여기서 쓰이는구만. 진짜 음수 갈면 나온단 말이야? 음수? 농작물 쓰레기? 저 위에 있는 거 창고 막 생각난 김에 좀 비우고 올까? 음수를 갈면 나온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비워야. 아 이거 봐! 음수 왜 이렇게 많냐고. 여기 음수밖에 없어. 인벤토리 꽉 차가지고 들어와 죽겠네 아주. 즐거운 나의 집 절로 들어가고. 아 뭔 렉이야 이게. 후다다다다다. 여기서 아마 연구부터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연구가 안 됐을 거예요. 뭔가를 가려면 연구가 항상 선행이 되더라고요. 내 아까운 신앙. 가루. 가루 뭐? 가루? 그럴싸한데 진짜 나온 것 같은데? 어 진짜네. 두 개 나올걸요? 스킬 찍어가지고. 어 진짜네? 인벤이 없네? 인벤은 밥 먹으면 점점 생기네? 내가 이걸 천 개를 갖고 왔다고? 참네. 아 좀비 만들기 쉽네. 아 좀비 만드는 거 아주 쉬운 작업이었네. 괜찮네. 근데 음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 갖고 나가가지고 좀 팔아야겠다. 이거 누가 산다고? 음수 쟤 누가 산다고? 분명히 사는 애가 파는 애가 있었거든요. 파는 애가 있다는 거는 사는 애도 있다는 뜻이지. 이거를 누가 산다고? 너무 많아. 체력 가루도 이게 50개, 이 가루 같은 게 50개까지가 한 스택이던데 50개면은 이미 좀비가 50마리잖아요? 그지? 50개면 좀비 50마리야. 그리고 음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나오는 거고. 그니까 그 마늘 먹이는 NPC가 대체 누구더라 이게? 마늘을 누가 먹였어? 마늘 누구야? 아 충분해. 아 40개면 충분해. 두고두고 써. 뭐 좀비 40마리까지 되겠어 이게? 40마리까지 해도 그 둘 곳도 없을 거야 아마. 어떤 친구죠 이거는? 4개짜리네요. 나중에 하지 뭐. 아 나중에가 아니라 저기 비는 자리가 있네. 비는 자리. 아니야 두개골부터 빼는 거구나 이거. 일단은 두개골 빼고 여기다 집어넣고 4개짜리 계속 나온다. 이거 5개짜리가 필요한디. 어머, 그 다음에 풀 먼저 먹이고 요거는 은 했으니까 금 가고 여기는 풀 했으니까 가성 가고. 마녀한테 한번 갔다 올 타이밍인 것 같은데 보니까 좀 모자라네요. 슬슬 저 이거 뭐냐 이 포션들? 그런 것들도 모자라지기 시작하네요. 이것도 쪼개고요. 걔가 셰퍼드인가 진짜로? 맞나? 네! 아, 네, 풀, 네, 그런 것들은 다 사가지고 쓰죠. 아유, 돈도 많은데 뭘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만들어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우리 완전 부잔디요. 2, 4, 6, 8, 10, 아, 11개짜리네. 이거 묻어놓고 오자. 하나 뭐 굳이 팔 필요가 있나? 일단 묻어버리고. 맞아요. 맞다. 호박 들고 마녀 가는 것도 있었다. 아무튼 지금 퀘스트 할 게 너무 많다. 우선은 인벤부터 좀 비우겠습니다. 저거를. NPC가 퇴근하기 전에 가서 음수를 좀 버리고 와야지. 음수 필요 없어. 어디 갔냐. 사용 데드호스. 아 퇴근하실 것 같은데 벌써. 그 거래 얘네가 언제 출근하는지 알 수가 없네. 한번 퇴근하면 이거를 버리고. 셰퍼드 개였나 진짜로? 그쵸? 걔 맞는 것 같은데? 바로 위에 있는 친구? 가신 것 같은데? 가셨네. 아니 선생님 아니, 야, 너 아니야, 너? 야, 너잖아. 너잖아. 아이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거를. 아이고, 이 음수를 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네. 다음에 팔러 와야 되네, 또. 네, 아뮬렛이었나요? 아뮬렛 그냥 놓고 다니자. 아우, 한 칸 너무 더럽다, 이거. 좋아요. 쭉 갖고 여기다가 다 넣고. 들어는 가네, 그래도. 네, 다 들어는 가네요. 아, 저놈의 음수. 저놈의 옴스. 유리병 이것도 유리병으로 싹 다 비비고. 유리가 쓰이는 곳이 어디 있겠어. 유리병 말고는 없는 거 아니야? 왜 하나가 애매하게 남지? 왜 이게 짝수가 아니지? 항상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짝수가 맞는 거 같은데 만들고 나면 왜 짝수가 아닌 거지 저게? 그리고 나무 쉐기 이거를 넉넉하게 해다가 이거는 얘를 들고 얘를 들고
아 렌즈요? 굴고 보니 렌즈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쓸 그게 없었네. 어 만들어오라는 퀘스트 같은 게 없었네요. 재우고 됐다. 아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할 게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예,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거 지금 고민 중인 게 어 일단은 좀비를 만드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비 만드는 걸 계속 똑같은 것만 보여드리니까 뭔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퀘스트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약간 고민되는 게 굳이 좀비 군단 만드는 거를 방송으로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가, 퀘스트만 진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퀘스트를 아예 진행을 하지 않고 좀비만 조금 잔뜩 만든 다음에 어. 내일 짜잔 좀비가 이만큼 생겼습니다. 자 이제부터 퀘스트를 깨러 가볼까요? 요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썩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일단 좀비만 좀 잔뜩 뽑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좀비를 어디다가 배치를 할지 뭐 그런 것들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야. 어, 좀비를 지금 만드는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저는 퀘스트들 진행을 하고 싶거든요. 네. 아 좀비만 만드는 거면은 퀘 진행을 안 해도 돼요. 어 그니까 무덤에 있는 거 파내고 좀비 만들고 어 다시 묻어놓고 파내고 좀비만 아, 파내고 작업하고 다시 묻어놓고 어 그다음 마녀한테 가가지고 호박 갖고 가지 말고 마녀한테 가가지고 산 풀 산 아니구나 풀 뭐 이것저것 사다가 또 다시 만들어서 좀비 만들고 이 단순 작업 이 단순 반복 작업 이것만 하는 거면은 퀘스트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어, 뭐 NPC한테 따로 말 거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쵸. 네, 어, 맞아요. 그것만 하면은 어, 퀘스트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숙제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고요. 네.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씹은 거 맞아?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네.